지난 시간 여수도에서의 들불 시간에 120cm가 넘는 녀석을 만났지만 불과 항력적으로 순간 차고 나가는 힘에 결국 라인이 터져버리고 그 아쉬운 순간을 다시 한번 제외하고자 다시 한번 여수도를 찾아간다. 과연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될 것인지. 이곳을 향한 꿈의 여정 그램퍼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여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인데요. 날씨가 이제 아침에는 옷을 두겹으로 막 단발까지 껴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졌어요. 요즘에 지금 1년 중 가장 핫한 시즌이죠. 지금 바핑 하시는 분들, 빅게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계절이에요. 여수도, 사수도, 거문도, 뭐 추운초, 이 완도 일대 전역에서 대물부시들이 미터 30, 40, 뭐 50에 육박하는 사이즈들의 부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거의 다 화핑에 나오고요. 오늘은 물때는 썩 좋은 물때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은 하루 앞둔 열쇠물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물이 확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약속의 시간, 날물, 뭐 물론 지금도 날물도 좋지만 지금 시즌 좀 특이한 점은 또 들물에 잘 된다는 거. 들물에 빅사이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여서도 뭐 사수도, 건문도 뭐 이 일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그 약속의 시간, 또 날물이잖아요. 지금 요즘은 파핑 시즌에는 들물에 잘 나옵니다. 아직은 날물이에요. 날물이고 날물에는 정상적이면 이제 뭐 마리수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간혹 대물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진정한 빅게임 큰 대부시들을 만나려면 들물이 오늘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면서 낚시를 해볼까요?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날물 좀 보고 들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파이팅! 열심히 하세요. 완도 여서도 13물 초들불. 매년 이맘때쯤이면 완도의 이곳저곳에서는 대물들이 들끓기 시작할 때이다. 1년 내내 녀석들을 볼 수 있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아쉽게도 대물 부시리를 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바로 오늘이 그 시즌의 피크 중의 하루인 셈이다. 어제 바로 이곳에서 낚은 녀석은 125cm의 부시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녀석을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다시 한번 녀석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곳 여서도로 향했다. 이제 1년 중 가장 핫한 시기인 가을이죠. 이제 지금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내지는 11월 중순까지 이제 가장 대물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이 먹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을 하려고 이제 좀 쭉 축적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깊은 곳에 있던 녀석들이 베이트피쉬를 따라서 각 섬 근처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 완도권에 보다 보면은 이제 사수도 있고 여서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거문도 있고 보통 이제 이게 원도권 포인트인데 이 이제 망망대해 섬이 이렇게 뚝 하나하나 하나씩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제 애들이 몰리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섬 주변에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데 요 무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회의성 같은 거 보니까 뭐 거문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애들이 이제 수온이나 베이트를 따라서 여서도로 왔다가 또 여서도 활동하고 사수도 쪽으로 가는 보통 사수도가 제일 늦게까지 이제 입질이 오거든요. 큰 녀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석 때 요때까지만 해도 거문도 백도 이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뭐 탐사를 했던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상 몇 번 던져보고 입질 없네 그러면은 다시 안 왔을 포인트들 바닥이 밋밋한데 그런데 이제 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난 조과가 있었죠. 이제 그 녀석들이 싹 다 빠졌어요. 싹 다 빠져가지고 이제 다 여서도 쪽에서 지금 이제 큰 녀석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서도에서 또 사수도를 이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대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수도에서도 143cm 나왔고 어제 여서도에서도 138 이렇게 나오고 좀 큰 것도 많이 목격이 됐고요. 저단 140 넘는 걸로 추정되는 거 한 마리 아쉽게 터뜨렸고 그래서 오늘도 좀 들물 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요 시기는 날물보다는 여서도에서는 들물이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끝날물 지나고 간조 지난 다음에 들물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서 보일링이 목격이 되고 그걸 따라서 좀 잘 전략을 세우면은 오늘도 좀 140 이상 된 녀석도 한두 마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어저께 그 오징어를 따라다니는데 오징어가 이만한 거야. 무늬 오징어가 밑에서 나 갈친 줄 알았어. 이렇게 두세 마리가 이렇게 도망간다고 쫙 올라오는데 먼 걸 이렇게 쫙 쏘면서 쫙 올라오는데 무시리가 빡 먹었어. 생을 다한 거지. 거기서 만생이도 이렇게 쫑 하다가 퐁 하다가 떨어질 때 무시리 밑에서 이렇게 딱 받아 먹었어. 어제 진짜 동물의 왕국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오징어 사냥하는데 보일링 하는데 던졌단 말이에요. 이제 풀 캐스팅 해야 딱 닿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보일링 하는 중간에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자마자 빵 불었는데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났어. 오! 파이트! 오! 파이트! 파이트! 오! 파이트! 파이트! 오! 야! 야, 크다! 오! 야,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방금? 넘는 걸로 좀 추정이. 추정이. 아,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148 걸었던 똑같은 장비를 썼는데 이게 끌어오기도 전에 막 나가니까 이게 수가 없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있던 자리는 30-40m권이었는데 먹이를 먹은 자리는 20m-18m권인 거야. 그래서 거기도 여로 이제 탁 박으면서 쇼콜에다 쓸려서 터졌죠. 아우! 야, 낚싯대 부러진 소리 났는데 방금? 야, 얼마나 한이 되던지 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근데 오늘도 왠지 좀 망했다라는 느낌이 좀 살살 드는 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수온이 18도, 19도, 20도 이 정도 되는데요. 어제는 낮에 한 20.5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19도, 18도. 지금이 18.5도고, 낮 되면은 여기도 한 20도까지 오르겠죠. 느낌이 좀 쎄야. 물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발역 속 상황의 조과에 대한 예측이 별다른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미 가장 좋은 물때를 지나는 시간임에도 별다른 입질이 없음에 바닷속에는 내가 모르는 변화가 생겼으리라 짐작해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들물 시간에 이렇게 잠잠할 리가 있겠는가.
어제는 액션이 좀 짧게 치는 촉촉촉하는 이런 거에 사실 반응을 좀 보였어요. 흥미를 좀 많이 보였고, 근데 정작 따라는 왔으나 입질까지 이어지지 않는. 어제도 낚시를 했어요. 근데 유난히 좀 미스 바이트가 많은. 그러니까 쇼파이트도 있었고, 따라오다가 울컥한 거죠. 먹으려는데 못 먹은 이제 그런 입질이 좀 있었거든요. 유난히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좀 작지가 않고 사이즈가 큰데, 확실히 좀 조류가 약해지니까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가 조류가 세지면서 이제 확 사이즈가 올라갔어요. 오,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야, 좋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 이게 물에서 파장 크게 먹지는 않았어. 밑에서 그냥 쪽 땡겨 먹었나봐. 우리 최선장님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겠어요. 제일 잘 나오신 게 막 잘 나올 때 안 나오면 얼마나 애 같아. 진짜 예상 아무 생각 갑자기 응? 오, 크다 크다. 드디어 초돌물이 들고야 120cm가 넘는 부시리가 모습을 보이고. 크다. 같이 출주한 동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역시나 조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초들 물 시간이 돼서야 녀석들의 활성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 조류를 반직하듯 함께한 동료에게 또다시 입질이 들어왔다. 오, 목장님! 아니, 니를 뭘 얼마나 열어놓으셨길래. 해외 원정까지 몇 년을 함께한 동료. 유난히 해물 부실이 복은 없었는데. 아, 좋네. 오늘 기록. 아이, 선생님이 힘이 많이 없으셔서. 배트는 풀어놓으셨구나 또. 무지하게 힘들게 올렸는데 막 육자이로 못하지. 적당한 수온에 한껏 먹이를 먹어댄 녀석들이 힘이 보통이 아니다. 과연 그 녀석의 크기는 어떨까? 여기 내다 넣을 것 같아. 형님도 액션이기 때문에.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녀석. 예, 살아있습니다. 회사에 싹 쫓아왔습니다. 살짝 늦춰졌더니 부킹이 됐어요. 기분 좋은 첫 수!
예, 대파. 많이 내밀어 주시는 에센스. 네. 다시 한번 배를 포인트 위로 올리고 또 다른 입질을 기대하지만 어쩐 일인지 녀석들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침 일찍 출항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크진 않은데 작은 걸로 입질을 받고 배 앞까지 랜딩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지금 중둘무리를 한창 물이 잘 가야 되는데 특별한 입질은 없어요. 선장님을 믿어보고 열심히 던져볼게요. 언젠간 물어주겠죠? 아, 지금 진일이 형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물이 오늘부터 갑자기 죽어서 그런지 어제 그제 뭐 그그제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아까 물이 막 시작되면서 보일링이 막 시작되는 듯 하더니 없어졌어요. 잠잠해요 바다가. 잠잠하고 바닥에 고기들도 좀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물 때 아니면은 대물 만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인데 아직 뭐 시간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시간에 안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뭐 방송할 때야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여지없이 조금 다른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희망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무슨 뭐 냉수가 들었다든가 뭐 물이 뭐 완전히 뭐 멈춰서 안 간다든가 그러진 않나. 한번 열심히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둘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둘로. 초들에는 한 120이 정도 되는 부실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잔챙이 기대했던 우리가 대상어종을 하는 대부실이 아니었어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아서 저는 낚시를 못하는데 진일이 형이 대신 열심히 잡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제가 그... 지금이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예. 자꾸 물어보지 마요. 조류의 흐름이 가장 좋은 시간대가 됐어도 이렇다 할 입질이 없음에 속이 타는 건 분명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보일링한다. 너무 멀다. 초들물 입질 이후 2시간여. 이렇다 할 입질이 없으니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자꾸만 이유를 찾게 된다. 그때 보일링이 목격되고 그래도 조금씩 한다. 시간이 흐르니까. 물속 상황은 정말 누구도 모를 일이다. 느닷없이 들어온 입질. 크진 않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반증이다. 아, 깜빡했어. 큰 애들은 다 어디 가고. 그나마도 지금 서 걸려가지고 떨어질 거야. 두 마리가 같이 물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좀 드랙을 열어놓은 거고
90 되겠다. 90 되겠다. 90. 너무 패대기 치실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좀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유, 또 이렇게 먹었어. 자, 우리 일곱 수술 기능사께서 어이. 네, 우리 집도. 최종덕 어이께서 한번 대수술을 집도하시겠습니다. 자, 메스 상관. 오, 역시 대단한 집도의 이 우리 이 최정덕 선장께서 부시리를 한 4천 마리는 저 세상으로 보냈을 겁니다. 나중에 지옥 갈 거예요. 지옥 죽으면 이제 선창에 구두까지 들어가면은 잡아온 우리 부시리들 아가리들 막 우와 이렇게 막 싸가지고 야 조심 까가지고 꿈에 부시리들 안 나옵니까 혹시? 그 쏜뱅이도 이제 작은 녀석들도 우리 최 선장한테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전부 다 냉장고로. 쏜뱅이는 원래 작아요. 예, 네, 그죠? 원래 작죠 쏜뱅이가. 커봐야 뭐 요만한데. 그래서 되게 고맙게도 그 작은 쏜뱅이들을 저를 또 다 챙겨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 가면은 이 손가락이 굽을 정도로 손질을 합니다. 아파트 5일장에서 팔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어? 요즘에 쏜팡이 아저씨 안 온다고 요새. 고기 안 올라오냐고 동네 아줌마들이. 와. 아, 지금 혓바닥을 찝어내고 있어요. 역시 대단한 최집도이. 아. 오늘 말씀 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꼴딱 삼켰어요 아주. 그러니까 기대했던 사이즈가 아니에요. 다시 잡으세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초콜릿 한번 터트렸는데 터트린 게 아니라 매듭이 해져서 빠졌는데 그때 게 진짜 물결이 겁나 컸는데. 이 정도 됐거든요. 꼬리를 봤는데 최소한 130 이상 그런 녀석인데 좀 아깝네요. 그래도 들물에 한 마리 나갔다는 거에 큰 의미를 들고 앞으로 좀 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상황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네, 좀 많이. 더 해봅시다. 고기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네, 고기는. 큰 고기도 있어서 어디 이동도 못하겠고. 그냥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만색이나 뭐나 이렇게 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보여요, 먹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초등물보다는 그 횟수가 훨씬 더 적고, 이제 단지 이제 무슨 왕돌초처럼 끓는 게 아니라 딱 단독적으로 한두 마리, 두세 마리가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한 마리 보러 한 거니까 끝까지 물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다! 일단 이동을부터 해야겠어요. 저쪽에 좀 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갑시다. 뭐. 기도할게요. 민물, 선상, 바다루어, 재깅까지 조황정부와 출조까지 단 한 번에 수원 낚시왕국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물, 선상, 바다루어, 재깅 전문몰, 수원 낚시왕국. 100개 해외 원정 낚시용품도 역시 낚시왕국. 오늘 간조가 한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어저께가 6시 반 정도였으니까. 저기 잡았다. 그래서 지금 초돌물, 중돌물까지 보고 있는데 끝날 부분부터 봐서 초돌물, 중돌물 진행 상황인데 근데 예상했던 대로 어제에 비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오늘 좀 꺾여지는 때인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물이 좀 셌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확 차이가 나게 확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좀 보이던 산발적인 보일링도 보이지 않고 물도 그렇게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날씨는 좋고 이제 해가 뜨면서 좀 기온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시간상 뭐 날물을 보긴 힘들 것 같고 이제 들물을 끝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언제 한번 확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지깅이나 이제 타이라바로는 종종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크지 않고 이제 캐스팅의 사이즈가 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한 마리 큰 거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모든 쉬운 게 없습니다. 선장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항상 믿는데. 이거 배 한번 올려야 되는데. 물은 잘 간다. 초들물 잠깐 반짝하더니 이내 별다른 소식이 없는 바닷속. 13물. 아직 조류는 살아있지만 속조리는 움직임이 없는지 피크 시즌이란 말을 무색하게 한다. 자, 이진니. 작년 딱 오늘 여기에서 148cm 부시리가 나왔던 곳입니다. 뭐 데이터상 모든 게 다 뭐 일치하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예, 그런 통계죠. 그래, 작년에 이맘때쯤에 여기서 잘 나왔다. 올해도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신기하게도 매년 비슷한 시기 그리고 비슷한 자리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녀석들. 아마도 그 시기에 그 장수가 그 녀석들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기와 장수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대물 부시리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이제 낚시를 시작한 지 한 7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쉼 없이 계속 이 중장비를 던져야 되는데 이제 110g짜리 펜슬에 이 로드도 한 450g 정도 나가고 릴은 한 1800g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뭐 이거저거 하면 2kg 조금 넘는 장비를 7-8시간 동안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근육들이 좀 발달을 해야 하기가 좀 원활한 것 같아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낚시는 확률 게임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이 던진 사람이 더 낚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낚시를 잘하던 테크닉이 좋든 안 좋든 던져야 그 테크닉이 있는 거고 캐스팅을 해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많이 던지는 사람이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끔 운이 엄청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물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운명이야. 저도 유난히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뭐 다 같이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려니 하는데 유난히 이제 저만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도 있고 본인만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낚시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늘 조과가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뭐 낚시로 밥 먹고 산다고 뭐 고기들이 쟤 밥 먹고 사는 애야 그럼 물어주진 않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좀 짧게 치는 이런 액션에 애들이 좀 많이 따라 붙었는데 오늘은 뭐 대중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여기 뾰족한 여가 있어서 근처에 애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30~40m 이렇게 쭉 평탄하거든요. 거기에서 베이트피쉬를 쫓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운 좋게 위로 펜슬이 지나가면은 올라와서 딱 뭡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엿밭이 있는 게임에서는 엿등을 얼마나 누가 잘 흘리느냐, 그 고기들이 모이는 골로 펜슬을 얼마나 정교하게 던져서 잘 흘리냐, 거기에 따라서 좀 조화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데는 좀 많이 던지는 게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확률 게임. 그 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다는 말과도 같다. 고기는 내가 낚는 게 아니라 물어줘야 낚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입질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낚시라는 범주 안에 있겠지만 적어도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서 낚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 확률에 맡길 수밖에 없는 확률 게임이 된다는 것이다. 도감독님, 몇 센치 넣으면은 비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실이 낚시할 때? 40 넣으면 비건입니까? 나는 140 오버도 귀한데 130 오버도 꽤 귀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비건은 비건은 사실 뭐 한 마디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좀 크다고 하는 좀 속된 말로 대꿀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1m 45바를 사는 거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만나기 어려워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빅사이즈라고 보통 한 해 140 이상 되는 사이즈의 고기가 완도권에서 완도 기준입니다. 재배에서 10마리에서 한 15마리 정도 140 이상 되는 게 나오는 게 올해는 지금 7마리인가 잡았어요. 7마리 네. 그러면은 뭐 1년 동안에 10마리 뭐 내지는 뭐 많이 나오면 15마리 정도 나온다는 건 상당히 귀한 거죠. 상당히 귀하고 첫 번째 이유가 좀 일단 귀하고 30대 뭐 20~30은 많이 나와요. 뭐 마리수를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사실 뭐 크다 큰 고기는 맞지만 대꿀이라고 또 되게 귀한 게 잡았을 때 좀 성취감이 드는 저거 아니에요. 사실 완도권 40이 넘어가면 정말 귀하고 귀한데 첫 번째가 이제 뭐 귀해서 그런 빅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또 두 번째는 140cm짜리 이상은 사실 운도 따라야 되고 또 랜딩하시는 분의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면서도 그걸 걸었을 때 사실 걸어서 빠트린 경우가 터트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올려서 성공했다.
뭐또 한 해에 대해서 10마리 남짓, 10마리 뭐 많으면 15마리 이렇게 나온다. 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야말로 비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40 뭐 후반 때도 있고 중반 때도 있고 초반 때도 있지만 어쨌든 140이 넘는다는 거는 국내 필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흔치 않은 경우라 생각해요. 유독 지금 여서도 뭐 사수도 이런 데가 좀 그런 사이즈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운 좋게도 그래서 좀 완도권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도에 대해서. 한 배에서 1년 동안 지깅배에서 1년 동안 140 넘는 부시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10번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물 많이 나온다는 완도권도 1년에 10마리 넘기니까 힘들어요. 뭐 왕돌초는 더 어렵고 거제도도 더 어렵죠. 근데 그만큼 귀한 뭐 가능 1년에 365일 중에 200에서 한 250회 정도를 나간다고 해요. 우리 최선장이 250회 정도 나가서 145마리를 10마리에서 15마리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확률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도 보통 10월 달에 거의 집중이 되죠. 9월, 10월, 11월. 완도보다는 거제도나 왕돌초가 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140이 정말 귀해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그래서 140 넘어가야 비건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헛된 꿈을 심어주지 마. 그 말에 망했다고. 아,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요. 들어가. 응? 아, 지금 이제 끝들물 이제 들물이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쪽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보일링은 산발적으로 있는데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다시 큰무생이 여서도에서 가장 많이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큰무생이로 왔어요. 와갖고 딱 도착하자마자 볼링 해서 저거 뭐? 오케이 좋았어 80 정도 되는 거 한 마리 잡고 물론 지금 시즌에 목표는 그게 아니지만 여기서 낚시를 좀 더 해보다가 물놀이를 하고 초날까지 보고 그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사실 큰무생이 오면서 큰무생이 거기 없으면 뭐 사수로 갈까 아니면 저 협곡을 갈까 막 고민을 했는데 일단 바닥에 뭐 베이트랑 부실이 어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낚시를 좀 더 해봐서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저쪽 반대편에 동쪽에 포인트에는 큰 애들이 많이 목격은 되는데 진영이 못 잡았어요. 못 잡고 한 마리 터지고 힘들죠. 네, 힘듭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덜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뭐 오후 피딩이랄 것도 없는데 사실 오후에 물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한 날무를 이따 오후에 한 시간이나 볼 것 같아요. 해질녘쯤 돼서 그거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고민 끝에 최 선장은 이곳 여서도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5km 떨어진 협곡 포인트로 이동을 결정하는데, 여서도 인근보다 수온도 높고 물색도 좋다. 그리고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깅 레이디에게 들어온 입질. 여서도에서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입질이. 화면을 가득 채운 어군의 기록들. 최 선장의 판단이 맞는 순간이다. 뒤이어 나에게도 입질이 들어왔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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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아쉬울 뿐이다. 똑같아 사이즈. 잠깐 기절했나 봐 얘. 기절했어. 정신 차렸다. 자. 어떡하지? 왜? 두 번째인데? 쉽게 액션도 쓰면 이거 다 그냥 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 늘 액션이, 그렇잖아요. 늘. 액션이 좋다는. 가만히 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네? 입에 딱 들어간 거를 느끼고서 체인지를 하는 게요. 바닥에 고기 한 300마리.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트를 7번을 돌렸는데 그 중에 5번이 44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옮겨왔는데 CR은 크지 않아도 여서도에서 오늘 되게 귀한 수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입질 받고 나오고, 요거는 이제 캐스팅에 나온 거랑 지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얘는 보실이고 이쁘네요. 아유, 이 해가 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요 상태로라면 한 분당 한 서너 마리 정도씩은 가지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 완도 보실입니다. 자, 크램퍼스 제가 가야겠다. 얘는 놔주도록 할게요. 제일 핫한 시즌 중간에 여서도에 섰던 그램퍼스. 오늘 찾아온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다. 마리수만큼은 괜찮았던 오늘 하루. 이제 우리는 다음을 기약해보기로 합니다. 낚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사실 나쁜 저항 아니거든요. 나쁜 저항 아닌데, 요즘에 워낙 대물들이 많이 나오는, 많이 눈으로 목격했고 거기에 좀 습관이 돼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았다 뿐이지 마리수도 많이 나오고 메타 22 뭐 이런 거면은 사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요즘은 좀 아쉬워요. 어쩌겠습니까? 고기가 안 부러지고. 몇 번의 기회가 있을 때 딱 그 대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캐스팅을 계속 무한히 해야 되고, 그 타이밍과 뭔가 또 걸었다 해도 터트리거나 이제 뭐 열 쓸리거나 이러지 않고 무사히 랜딩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그래서 물론 아침에 기대했던 뭐 145가 큰 사이즈 VCD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뭐 저희는 기회도 많고, 저는 또 볼 저는 누구도 더더욱이나 볼 기회가 많고 하니까 저는 아쉽지 않지만 함께 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진이 형 아까 터져서 좀 아쉽겠지만 아마 다음 달 초순경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부실이 마지막 올해 그 기회를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또 아마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겨울에 이제 딥지깅 깊은 아주 수심 70m, 80m 또는 90m 건까지 또 재밌는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또 자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떨어질 때까지 할게요. 여수도에서의 시즌을 오프하고 여수시 백두로 달려온 그램파. 완도에서는 80km나 떨어진 곳이지만 아직 수온이 떨어지지 않은 만큼 대물 부시리가 나올 거란 예상을 해보는데, 또 다른 빅게임 퀴즈 백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